네, 안녕하세요. 저희는 쌤팀입니다. 영화 재밌게 보셨나요? 네. 저희 오늘 개봉 첫 주, 첫 번째 관객과의 대화고요. 오늘 약간 특별하게 저희가 컨셉을 잡아서 배우분들이랑 감독님이 직접 토크쇼 형태로 재미있게 관객과의 대화를 진행해 주실 예정입니다. 저희 한 40분 정도 진행할 거고요. 저희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면 바로 감독님과 배우분들 모시겠습니다. 2018년 유일한 로맨스 한국 로맨스 코미디 영화 샘의 감독 황규일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영화 샘에서 그녀 역할을 맡은 배우 류아벨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마두상의 최준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저희가 그 개봉할 때 개봉 시설 때죠. 그때 기자회견 끝나고 언론 배급 끝나고 네이버 브이라이브 앱을 이렇게 셋이서 진행을 했죠. 그때도 사회자 없이 저희들끼리 모여서 그냥 뭐 마구잡이로 막 대화를 했던 기억이 있는데 또 그때 나름 반응들이 나쁘지 않았던 것 같아요. 팬분들이 워낙에 또 좋아해 주셔서 또 이런 자리를 보통 모델레이터가 있는데 더구나 지금 여기 이 시네큐브라는 공간은 되게 이 영화인 예술 영화인들한테는 되게 특별한 공간이거든요. 뭐 영화인들 사이에서는 전 세계 영화는 시네큐브에서 상영한 영화와 아닌 영화로 둘로 나뉜다라는 이야기가 있을 정도로 되게 특별한데 오늘 그래서 저희끼리 그냥 편하게 그냥 뭐 사회자 없이 이야기하면서 팬분들하고도 그냥 뭐 질문 받고 다양한 거 이슈들을 좀 던져주고 또 대답도 호응도 좀 잘해주시면 네네 저희가 여기 준비된 스트레스 인지 포스터 드리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배우분들 나오셨으니까 그냥 뭐 요즘 어떻게 지내는지 물론 쌤 때문에 바쁘시겠지만 그냥 요즘 근황이 어떤지 최준영 배우님부터 한번 아 그럴까요? 네. 아, 왜 이렇게 자꾸 빼지 맨날 물론 네. 저는 지금, 네, 샘이 개봉한 지 이틀밖에 안 돼서 지금 관객 여러분들을 만나려고 모든 스케줄을 거의 비워둔 상태입니다. 그래서, 네, 지금 여기 관객분들과 꼭 뵙고 싶어서 네, 요즘에는 샘 영화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최준영 배우님은요? 저도 좀 같이 움직이지 않나요? 요즘 몸은 바쁜데 또 저희 작품에 대해서 소개하고 얘기하고 또 직접 이렇게 얼굴 뵙고 인사드리는 게 저희는 항상 기쁜 마음으로 지금 계속 이렇게 달려오고 있는 것 같아요. 앞으로 다음 주 한 1, 2주 정도 더 무대 인사 할 것 같은데 오늘 진짜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하고 오늘 대화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저도 이 친구들을 평상시에 이제 뭐 자주 볼 일은 없죠. 저희들끼리 따로 다들 바쁘고 그래서 각자 이제 영화나 드라마 쪽에서 계속 활동을 하고 있는데 저는 가끔 이 친구들 보면 그냥 개인적으로 이제 궁금한 것들이 몇 가지 있었어요. 그러니까 평상시에 뭘 하며 지낼까 그냥 평상시에 물론 이제 영화 촬영하고 바쁘고 뭐 하느라 바쁜데 그냥 평상시에 좀 취미라든지 뭐 보통 이렇고 하실 때 좀 뭐 하면서 지내세요? 저 같은 경우는 뭐 이렇게 혼자 잘 있어요. 집에 그냥 혼자서 뭐 영화 보고 아까 영화 보고 잤다고 하지 않았나요? 뭐 영화 보고 복싱 운동을 한 2년 동안 계속 해오고 있는데 그게 저는 그런 1대1 로 이렇게 승부를 가르는 운동이 좋더라고요. 그런 거 하면은 그 순간에만 집중할 수 있어가지고 요즘 운동하고 또 지금 유열의 음악 앨범이라는 영화 정혜인 씨, 김고은 씨 나오는 영화에 지금 12월 중순에 거의
촬영이 끝났는데 그거 계속 아직 촬영 분량이 남아가지고 그거 촬영하고 있고 뭐 그러고 지내는 것 같습니다 요즘. 아벨 감독님은 어떻게 지내세요? 저는 사실 3년 전부터 계속 거의 뭐 샘에 매진하고 있었죠. 그래서 개인 생활이라고 그러니까 마치 아침에 눈을 뜨면 모니터를 켜죠. 그게 이제 샘 작업과 관련된 모니터고 또 자기 전에 모니터를 끄는 게 또 샘과 관련된 모니터. 그래서 그냥 이제 뭐 친구들 만나서 술 마시고 뭐 수다 떨고 하는 거 일상 외에는 거의 집에 있으면 무조건 한 3년간은 거의 샘밖에 모르고 살았던 것 같아요. 이 작업을 어떻게 해서 어떻게 관객분들한테 잘 보여야 될 텐데. 그래서 정말 장인 정신으로 간에서 그 곡을 한땀한땀 뜨듯이 작업을 했던 것 같아요. 네, 아베 씨. 그 중간에 이 영화를 3년 전에 찍고 나서 중간에 또 단편을 한 편 찍으셨던데. 네네. 네, 그 단편 야동 인문학이라는 작업을 최준영 배우님이랑 또 같이 네. 하셨어요. 그 작품은 뭐 또 어떻게 두 분이서 또 같이 하게 되셨는지 궁금하네요. 아니 우선 이 샘 작업 끝나고선 학교에서 찍어야 되는 단편이 하나가 있었어요. 근데 어떤 분들은 이제 그 단편을 먼저 찍고 샘을 찍은 게 아니냐, 준영 배우님하고 같이 했으니까 그렇게 물어보시는데 순서로는 샘이 먼저고 그 다음에 단편이에요. 근데 학교에서 찍어야 되는 거라 부랴부랴 이야기를 써가지고 준영 배우님한테 그냥 사실 처음에는 리딩을 권했어요. 그러니까 읽어보고 좀 어떤지 배우로서. 근데 제가 하고 싶다고 했어요. 그래서 너무 좋아. 그냥 저는 하고 싶다고 하니까 너무 좋아서 그냥 해주세요라고. 지금도 볼 수 있나요? 있죠, 있죠. 아. 네이버에 한혜종 관련된 그 페이지에 아마 올라가 있을 거예요. 아마 최준영 배우님 검색하면 나올 거예요. 네. 왜 야동을 봐야 되는지에 대한 야동에 관련된 인문학이죠. 인문학. 네. 거기 이제 최준영 배우님이 교수로 나옵니다. 인문학 교수인데 야동 인문학 교수로 야동 전문가로 나오는 네, 전문가로 나와서 되게 인문학 강의를 하는 그런 짧은 단편이고요. 네, 대단한 영화제 제가 이렇게 만난 적이 있어요. 같이 우연히 만났어요. 우연히. 네, 우연히 제 옆자리에 앉아 있는 이상희 배우님 배우전이었죠. 아닙니다. 대단한 단편 영화제라고 했잖아요. 거기 배우전 이상희 배우님 배우전이 있어요. 이상희 배우님은 심사위원이셨고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보러 갔더니 샘 연락이 안 왔었어요. 근데 옆에 앉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카탈로그로 보니까 아동인문학이라는 영화를 찍었길래 저는 사실 우리 영화에 대해서 정말 이제는 신경을 끌고 있는 줄 알았어요. 전혀 그렇지 않죠. 야동인문학은 사실 빨리 찍고 샘을 작업하기 위해서 정말 하루에 찍은 막 급히 찍은 영화라서 전혀 그렇진 않습니다. 그것도 단편도 황교희 감독님과 최준영 배우님이 나오시는 야동 인문학도 네이버에서 한번 검색해서 보시면 재밌을 것 같고요. 저희 오늘 그러면 이제 뭐 관객분들도 이렇게 계시고 하니까 사실 특별히 저희가 뭐 질문 받고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오늘은 또 질문도 좋고요. 우선 몇 가지 이제 좀 걸어놓고 시작을 해볼까 하는데 하나는 저희가 만약에 지금 1만을 만 명 관객 만 명을 찍는다면 지금 관객 수가 몇이죠? 대략? 그러니까 어제까지 1500 이제, 1500, 1600 그 정도 되더라고요. 아직 사실 멀었습니다. 근데 1057이던데요. 아 그래요? 아니 1500 1600 가까이 됐어요. 네. 1600 가까이. 그래서 만 명을 간다면 만 명 공약으로 무엇을 좋을까? 아까 전에도 오기 전부터 계속 얘기했어요. 뭐 하면 좋을까? 뭐 하면 좋을까? 근데 답을 못 내려서 일단은 여기 계신 분들의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그걸 우선 받아보자. 그래서 뭐 언제든 생각이 나시면 한번 제안을 해주시면 저희가 잘 참고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또 한 가지는 좀 영화에 대한 소감도 저희가 좀 듣고 싶어서 저희가 맨날 이렇게 돌아다니다 보면 대부분 영화에 대한 질문을 주시고 저희가 그에 대한 답을 하잖아요. 근데 저희가 사실 좀 궁금한 지점들은 관객분들한테 물어보고 싶은데 그게 잘 해소가 안 돼서 오늘 또 이 시간에 관객분들의 소감도 좀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질문이 있으신 분은 또 손을 들어주셔서 또 질문해 주셔도 저희가 또 성심성의껏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기 죄송한데 기수팀 여기 하울링이 너무 심한 것 같다고. 그 지금 저희가 트레이싱지로 만들어진 지금 사인 포스터가 다섯 장이 있는데요. 첫 번째로 이제 다섯 분께 질문이나 아니면 소감을 말씀해 주신 분들께 네, 선물로 드릴게요. 일반 공약도 포함됩니다. 네, 일반 공약까지 포함됩니다. 혹시 질문 있으신 분은 용기 있게 한번 네, 해주시겠습니까? 네네네. 앞에 다행히 첫 분이 제일 힘든데. 네네. 아 마이크요. 일단 네, 영화 잘 봤고요. 일단 소감은 그때 이제 유아벨 배우님 그 배우전 갔었는데 그때는 좀 많이 얻어맞는 연기였잖아요. 근데 진짜 결이 달라서 좀 또 되게 흥미롭고 좋았고요. 질문 한 개 드리려고 하는데 좀 음악적인 면에서 되게 클래식 음악이 많이 나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 어떻게 선정했는지랑 그다음에 그 이제 지금 이름 안 나오지만 그녀라고 나온 분이 이제 아베 배우님이 이제 피아노 치잖아요. 그래서 사실 궁금했던 건 정말 피아노가 있는 것인가, 그에 대한 궁금증이 있었어요. 샘이 원래 피아노과에 그랬다고 얘기했잖아요. 그게 사실인지도 사실 모르겠는데. 우선 뭐 그 부분에 대한 질문은 그 정보는 사실 알고 온 거기 때문에 맞을 거라 생각을 하고요. 피아노과에 대한. 근데 뭐 그녀가 피아노과냐 이거는 사실 모르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옆집 그녀가 피아노과를 다니는 거는 모르지만 사실 이제 연기과 전공의 어떤 친구로 생각을 했었었고. 그다음 음악적인 부분은 뭐 클래식 음악을 대부분 클래식 음악이 한 90% 차지하죠. 근데 좀 그러니까 이 흐름 자체를 어느 특정한 어느 시대의 어떤 음악을 쓴다기보다는 좀 분류를 했어요. 두상의 테마곡 그리고 그녀의 테마곡을 일단은 크게 분류를 하고 대부분 이쪽은 이제 뭐 베토벤 소나타 위주로 흘러가고 이쪽은 그나마 더 현대에 가까운 음악들이 배치되어 있거든요. 근데 둘이 만나서 뭔가 감정이 쌓이고 뭔가 진행이 될 때마다 더 앞에 더 현대의 어떤 음악들 위주로 또 배치를 하게 되거든요. 근데 그거의 어떤 기점은 그녀가 두상이한테 드뷔시의 달빛을 피아노로 쳐주고 그거를 알려주죠. 그리고 또 두상이가 그것을 따라 치고, 그러니까 이 부분이 약간 정점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이후에 두상도 그녀를 받아들이고 그녀도 두상이를 받아들이고 약간 둘의 마치 어떤 감정이 무르익는 네, 그런 부분에서 서로의 좀 달랐던 이 음악 배치를 좀 같이 묶어 쓰려고 되게 노력을 했던 것 같습니다. 네, 답변이 됐을 거라 생각을 하고요. 혹시 또 다른 분 질문 있으신가요? 네. 세 번째. 네, 영화 잘 봤습니다. 그 이렇게 뭐지 두상이랑 그 저기 아벨 배운 저기 뭐야 샘이 그 이렇게 오토바이 타고 이제 편지 이렇게 전해주잖아요. 그때 이제 샘이 뭐 나도 할 말 있어 이렇게 말을 했었는데 그게 어떤 할 말이 있었는지 그냥 지나쳐 버려가지고 그게 좀 궁금했습니다. 근데 방금 다른 극장 M 시네마에서 받았던 질문이 그대로예요. 그래서 그래서 너무 반갑고요. 왜냐면 이 질문을 거의 해준 분이 없어요. 그래서 이 질문의 답은 답이라기보다는 저는 사실 어떤 답은 있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류아벨 배우님이 대략 그 아까처럼 설명을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네, 그때는 이제 전 상황들도 있었고 같이 이제 그녀는 또 돈을 또 돌려주면서 나갈 준비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좀 처음으로 솔직해질 용기를 내보려고 했었던 것 같아요. 여러 가지로 어떤 진실이든 간에 어떤 자신의 처음으로 용기를 내서 자신의 진심을 한 번은 말해보려고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어떤 진심인지는 역시 네, 관객 여러분의 이제 몫에 있는 것 같습니다. 쓸 거라 생각하고요. 혹시 또 다른 분의 질문 있을? 네네네. 여기 앞에 두 번째 줄. 영화 잘 봤습니다. 네. 일반 공약은 프리어그
작품을 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끝에 영화 끝에 보면은 학창 시절 때 조상이와 그녀가 만나잖아요. 그러면은 학창 시절부터 그녀와 조상의 인연이 시작된 건지 그게 궁금합니다. 뭐 그때 잠시의 어떤 인연이 있었는데 그 둘의 기억은 뭐 없었겠죠. 이후에 만나서 물론 육교위에서 잠깐이나마 그때의 추억들을 조상이가 간직하고 있고 그때 이야기를 잠시 꺼내긴 하지만 그게 뭐 둘 다 기억하고 있고 이걸 모른 척한다라는 설정은 아니고요. 근데 잠시 그러니까 첫사랑의 느낌이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냥 언뜻 스쳐 지나가지만 좀 언뜻 그 막 문득 뭐 어떤 물건을 봤을 때 떠오르는 그런 거. 그래서 그런 에피소드들이 또 좀 비슷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일만 공약 말씀해 주셨는데 프리허그 뭐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일단은 다른 의견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 여러 의견들을 들어보겠습니다. 저희끼리 뭐 아까 얘기도 많이 하고 했는데 뭐 감독님 한강물에 들어가시겠다. 기발한 아이디어 더 충분히 열어놓고 받겠습니다. 아니 두 분이 자꾸 저를 죽이려고 겨울에 한강물에 들어가서 일만 공약으로 옷 벗고 들어가래요. 그래서 아니 아 그래 일만 되면 할 수는 있지. 근데 이게 제가 하는 거를 어느 분들이 원하겠어요. 그게 쓸데없는 짓이지 않냐. 이게 다 함께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공약이 저도 좋을 거라 생각을 하고 저 한 번 바쳐서 뭐 희생해서 만 명 차는 거야 너무 좋죠. 고맙고 하지만 되도록 우리가 같이 원하는 어떤 방향의 길로 가는 거. 어쨌든 저희가 킵은 해놓을게요. 네. 또 혹시 질문 네. 영화는 작년 전주부터 계속 봤는데 늘 재밌고 좋은 것 같고 첫사랑의 기억이 나면서 볼 때마다 신선하고 좋은 것 같습니다. 제가 질문 드리고 싶은 거는 주인공 둘이서 술을 마시고 초코의 몽을 마시잖아요. 숙취를 위해서. 제가 아벨 배우님 팬이라서 술만 마시면 초코의 몽을 사 먹는데 너무 속이 안 좋고 술이 안 깨는데 왜 그걸 선택하셨는지 꼭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아 그게 초코에몽이라 그러신 것 같아요. 저는 네스킵을 먹거든요. 네. 그래서 원래 처음에 저 초코 우유가 숙취 좋다는 거를 TV에 뭐 스타킹에서 보셨대요. TV로 보셨는데 처음에는 저한테 그 가나 말고 그 허쉬 초콜릿 음료를 해주셔서 근데 제가 이렇게 막 다 얘기해도 되는지 모르는데 네스킥으로 저는 해장을 하는 편이라서 네스킥으로 가자 이렇게 돼서 네스킥이 됐습니다. 그래서 초코해몽이 아니라 네스킥이에요. 저는 서울을 좀 자기한테 맞는 초코 우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제 네스킥이라는 거 저희가 뭐 제품과 관련된 후원을 받거나 그러진 않았어요. 절대 뭐 10원 한 장 받은 적도 없고 하지만 그냥 우리는 아베 배우님이 취향에 따라서 네스킥으로 갔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사실 그 초코 우유에 대한 에피소드가 굉장히 많은데 굉장히 많이 드러내서 그게 어떻게 보면은 그녀와 두상의 어떤 그 관계에서 되게 중요한 어떤 오브제였는데 그게 지금 영화본에서는 많이 편집이 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왜 그렇게 하셨는지 또 여쭤봐도 될까요? 원래 되게 중요한 오브제였잖아요. 초코우유가. 네. 근데 아직 그 뭐 충분히 나온 것 같아요. 아 네. 찍을 때 굉장히 많다고 생각했었거든요. 네. 뭐 딱히 편집된 곳은 없고 그냥 근데 이제 정확하게 찍어서 보여주는 장면이 편의점에서 이제 그녀가 성중으로부터 그걸 살 때 그때 외에는 사실 언뜻언뜻 나와서 좀 주의를 좀 이렇게 집중해서 봐야 사실 좀 보이는 편이기는 좀 하죠. 네. 원래는 그런 대사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술을 먹고 나서 초코우유를 그녀가 두상한테 주면서 이제 원래 뭐 술 먹고 나서 이거 먹는 게 숙취에 도움이 된다. 약간 뭐 이런 식으로 좀 취했을 때 얘기하는 게 있었던 것 같은데요. 아니요, 없어요. 네. 없어. 괜찮아요. 네. 없어요. 그런 대사. 저의 그냥 서사였나 봐요. 네. 네. 너무 사랑하셔가지고. 저의 서사였습니다. 네. 그때 한 많이 마시긴 했어요, 그죠? 초코우유 진짜. 근데 많이 못 먹게 해가지고 저한테 네. 되게 아꼈습니다. 네. 또 다른 분의 질문 혹시 있으시면, 네네.
네, 저 전주에서 처음 샘을 보고 두 번째로 샘을 보는 건데요. 일단 감상을 하자면 첫 번째는 솔직히 말하면 봤을 때 뭔 내용인지 몰랐어요. 그냥 혼자 뭐 일본인 분이 갑자기 뭐 어떤 거시고 이렇게 하니까 몰랐었는데 그 처음 그 준영 배우님이 처음에는 이제 가상의 인물이라고 생각하고 첫사랑을 그냥 막연하게 찾으려고 하다가 점점 이제 그녀를 점점 구체화시키고 진짜 가상 속에 묶여서 있는 그런 그녀를 찾으려는 것이 아니라 현실 속에서 그녀를 찾은 것 같아서 그 발전하는 모습이 보여서 좀 더 그런 것이 보여서 좀 더 와닿았던 것 같아요. 이제 그리고 감독님한테 좀 더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게 처음 영화도 그렇고 좀 마지막 장면에도 그렇고 좀 신을 테이크를 좀 약간 좀 길게 가져가는 장면이 좀 많더라고요. 그리고 특히 마지막에 공원에서 캐치볼 하다가 공주로 가는 장면 같은 경우에는 혼자 준영 배우님께서 혼자 막 서성거리고 카메라가 왔다 갔다 하는데도 그 햇볕 비추는 그런 것부터가 엄청 그 테이크도 엄청 길게 가져가는데도 그 영상미를 혹시 다 연출을 하시고 하신 건지 아니면 그렇게 테이크를 일부러 길게 가져가시면서 어떻게 좀 의중이 어떤 것인지 한번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혹시 영화과에 관련된 아니 경제학과입니다. 아 네. 아니 보통 이런 질문을 사실 잘 안 하시거든요. 프로덕션에 관련된 질문을 보통 안 하시는데 대부분 영화과 학생들이 많이 질문을 해주시는데 저희 영화는 그러니까 그 전에 기존의 로맨스 코미디가 한국 영화에 별로 나오지도 않지만 나온다 하더라도 저는 너무 그 짜여진 어떤 기성품 같은 그런 로맨스 코미디를 되게 좀 싫어했어요, 개인적으로. 마치 영상미도 되게 인스타 필터를 쓴 것 같은 그런 인위적인 느낌도 너무 싫었고. 근데 저희 영화는 어차피 독립영화고 우리가 보여줄 거는 어떤 순수한 가치, 의미를 보여주는데 괜히 옆에 거 괜히 치장해봐야 소용도 없고. 그래서 대부분 있는 그대로 좀 희석시키지 말고 보여주자. 그런 의도의 가장 첫 번째 방법이 테이크를 끊지 않고 좀 길게 가보자 라는 거. 근데 이게 어떤 분들은 이렇게 쉽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어렵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보통 테이크가 길어지고 장면이 넓어지면 되게 힘들어요. 채워야 될 것들도 많고 배우들이 합의나 그러니까 스스로 그 시간을 견뎌내지 못하면 그 시간을 못 버티거든요. 그 시간을 못 버티면 곧 어떤 식으로 연결이 되냐면 여기 앉아계신 분들이 지루해서 못 봐요 영화를. 근데 저희 영화는 다행히 배우나 이 합이 너무 잘 맞아서 그리고 어떤 마지막에 그 장면도 뭐 계산된 거냐 이렇게 물어보셨는데 다행히 이제 그 시간대 그렇게 빚이 있었었고 우리는 그 빚을 최대한 이용하자라고 촬영감독님하고도 그래서 첫 번째 동선을 잡고 대략적으로 카메라 그림을 그린 다음에 최대한 그 동선을 지키려고 노력은 했죠. 근데 워낙에 뭐 변칙도 많고 또 테이크도 길다 보니까 쉽지는 않았지만 어쨌든 저희 안에서 계속 좀 테이크를 반복하면 할수록 좀 만들어가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습니다. 거기가 선유도 공원이거든요. 가보셨나요? 예, 한 번. 아, 데이트할 때 가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뭐 또 배우님이나 뭐 이렇게 질문 있으신 분 있으신가요? 아, 네. 아니면 일반 공약도 또 다른 또. 아, 네, 일반 또... 공약도 좀. 네. 최준영 배우님. 마두상 캐릭터하고 현재 모습하고 얼만큼 닮아있는지 궁금해요. 많이 잘 연기해 주셔가지고. 아, 감사합니다. 이거는 제가 시사회 때부터 그리고 지금까지 GV 하면서 계속 많이 받았던 질문인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저의 일상적인 모습과는 아주 많이 다르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얘기 좀 해주세요. 지금 옆에서 볼 때는 어떤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일단은 다른 면은 다르고 또 비슷한 면은 좀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제가 뭐 어떻게 싱크로율이 어느 정도 맞다라고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네, 저도 참 뭐 이게 샘뿐만이 아니라 다른 모든 거를 할 때 어떤 배우든 어떤 역할을 연기할 때 자신의 어떤 그런 것들이 좀 묻어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얼마만큼 닮았고 얼마만큼 다른지는 어떻게 얘기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냥 저의 개인적인 생각은 그 두상이도 되게 옆에서 뭐라 하든 아무튼 되게 꿋꿋이 자기 주관에 뚜렷한 인물이잖아요. 그런 부분이 준영 배우랑 되게 닮은 것 같고 그리고 좀
어눌한 말투라고 해야 되나? 뭔가 좀 천천히 얘기하는 그런 것들이 조금 닮았습니다. 네, 옆에서 볼 때는 그렇네요. 답이 어떻게 좀 되셨나요? 네네. 또 혹시 뭐 질문 있으신 분 있으신가요? 만약에 없으면 제가 개인적으로 소감을 좀 한번 들어볼까 하는데, 여기에 이제 저희 가족들이 와 계세요. 저기 어머니가 계신데, 어머님한테 한번 마이크를, 저쪽에 있죠? 네네네. 엄마 영화 어떻게 봤어? 몇 번 웃었어? 우리 아들 수고 많이 했고. 아니 나 내 손가락 영화 손가락을 얘기하다니까. 부모님들도 너무 잘해주셔서 잘 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근데 제가 신기했던 게 첫날 개봉한 날 저 스스로 극장을 두 군데를 돌았어요. 목동 메가박스와 코엑스 메가박스를 갔는데, 처음에 이제 집에 일어나서 가장 가까운 데하고 가고, 그 다음에 월드타워 GV 가기 전에 이제 코엑스를 들렀다 갔는데, 거기 앉아계신 그 이른 시간대에 앉아계신 분들이 대부분 젊은 층보다는 저희 어머니 또래 분들이 대단히 많았어요. 아 대단히는 아니고, 처음에 갔는데 아침에 한 13분이 앉아계셨는데 4분이 저희 어머니 또래 4분이 앉아계시더라고요. 그리고 코엑스에서도 2분이 어머니 또래 앉아계셨고, 아마도 예측컨대 약속 때문에 나와서 뭐 하다가 영화나 보자 했는데 그 시간대가 샘이라는 영화에 맞아서 그냥 갑자기 쓱 그냥 예기치 않게 본 게 아닐까. 근데 제가 맨 뒤에서 사실 그분들을 좀 지켜봤거든요. 대체적으로 너무 재밌게 보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월드타워 GV에 가서도 어떤 앞에 계신 저희 어머니 또래에 또 계신 분도 그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영화를 다 보고 나서 재밌게 봤지만 영화를 다 보고 나서 본인의 감상이 되게 아련하더라. 그런 말을 또 들었을 때 한편으로 저희 영화가 되게 유쾌하고 신선하고 뭐 독창적이고 이런 얘기도 말씀 많이 해주시는데, 저희 영화의 어떤 마무리는 되게 아련한 어떤 감성, 감동, 그게 또 함께하고 있는 것 같아서, 또 우리 어머니 때 나이 분들이 또 그렇게 봐주시니까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네네. 알겠습니다. 재밌게 본 걸로. 알겠습니다. 혹시 다른 질문 있으실까요? 아니면 소감도 괜찮습니다. 네네. 1만 공약도 괜찮고요.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감독님이 마두상 옷을 입고, 마두상이나 아무튼 여기 나오는 인물들을 코스프레를 하는 게 어떻냐 라는 의견이 하나 있었습니다. 네. 아, 저는 뭐 마지막에 질문을 하려고 그냥 했었는데, 샘 영화가, 이거는 공약 먼저 얘기할게요. 공약은 그냥 1만 공약이 넘으면 1년에 한 번씩 이런 샘 모임 GV 같은 이런 걸 자주, 그러니까 1년에 한 번씩, 6개월, 근데 1년에 한 번씩 1주년, 2주년, 3주년씩 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당장 내일이 아니라 시간이 지나서 뭐 재개봉 영화도 또 많이 있는 것처럼 전 샘이 그렇게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너무 좋네요. 만약에 네. 진짜 그렇게 된다면. 그렇게 됐으면 좋겠고, 이게 이제 저는 공약이 됐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배우님이나 감독님한테 질문이, 이건 다 그런 건데요. 시간이 지나서 이 샘이 어떻게 봐줬으면 좋겠는지 그게 좀 궁금하거든요. 이게 이제 지금은 뭐 로맨스 코미디 형식으로 해서 이렇게 조금 다른 영화들, 경쟁작들보다는 조금은 많지 않지만, 그래도 시간 지나면 이게 더 좋아지고 사람들이 더 많이 보고 막 이럴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은 그냥 시간 지나도 나도 계속 보고 뭐 10번, 20번이고 볼 텐데, 배우님이나 감독님도 시간이 지나서 이 영화가 어떻게 보여줬으면 좋겠는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두서씨 이제. 하시 먼저? 제가 먼저. 저는 사실 제 영화에 답이 사실 있어요. 뭐냐면 저의 답이죠. 저의 답. 두상이의 꿈이 이루어졌죠. 자기는 작가라고 했고 샘이라는 대본을 써서 그게 결국에는 연극으로 만들어지는 과정까지 나왔으니까. 근데 한편으로 영화 감독인 저는 두상이 쓰고 있는 그 시나리오를 사실은 제가 썼죠. 근데 그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해서 영화가 만들어졌고, 그러니까 두상이 샘을 발견한 거는 사실 어찌 보면 제가 샘을 발견한 거랑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어찌 보면 두상이처럼 이 샘을 만들기까지 되게 멍청한, 어찌 보면 이제 되게 멍청하게 지름길을 선택하지 않고 한 걸음 한 걸음 내딛었다고 생각을 해요. 뭐 요즘 영화와는 다르게 뭐 1년 동안 기다리면서 인서트 6컷을 찍으려고 그해 바뀌는 그거를 실제 기다리면서 시간과 싸우면서 계속 그 장면을 얻어낸 거거든요. 날씨가 뭐 흐리면 카메라 들고 나갔다가 최소 1시간 내지 2시간은 기다렸다 찍어야 되고 막 그러기 때문에 계속 시간과의 싸움이었는데, 어느 영화가 이렇게 되게 멍청하게 접근을 할까, 저 스스로도 되게 야 진짜 미련하다, 진짜 내가 두상이 같다 약간 이런 생각도 했었고. 근데 옛날에는 되게 순수하다, 되게 이런 착하다 이런 말들이 70-80년대 때는 진짜 고지고대로 연결되는 말이면, 사실 요즘 시대는 곰 같다, 순수하다, 뭐 이런 것들이 어찌 보면 되게 멍청하다, 미련하다라고 연결이 되잖아요. 근데 저희 영화는 그런 것 같아요. 그냥 미련하고 곰 같고 그런데, 한편으로 이게 어느 때를 묻지 않고 되게 순수한 그 가치가 있기 때문에 관객분들이 적게나마 한두씩 계속 뭔가 응원을 해주고 반겨주고, 저는 그래서 이 영화가 계속 앞으로도 큰 영화 속에서 이제 지금 당장도 뭐 그렇지만 앞으로도 꾸준히 한 부분씩은 계속 좀 찾아주는 영화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아까 전에 그렇게 뭐 6개월, 1년에 한 번씩 이런 자리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해 주신 것도 사실 그거는 저희가 만드는 게 아니고 팬분들이 만들어줘야 되는 자리이긴 하거든요. 너무 감사하게 들렸어요, 그 부분이. 네. 저희 영화 지금 저도 요즘에 이제 제가 주연으로 처음 찍은 영화라서 막 영화 7관람평 이런 것도 보고 하면 대부분이 재밌게 좋게 봐주셨더라고요. 그리고 순수하다, 평들이 순수하다, 뭔가 엉성하지만 독특하다 이런 평들이 맞는 얘기인 것 같아요. 뭐 여기 나온 캐릭터들도 뭔가 엉성해요 다. 그게 어떻게 보면은 좀 각 인물이 다 이해가 안 될 수도 있는데 관객 입장에서 그게 이 영화의 매력인 것 같고, 왜냐면 그만큼 해석하는 데 열려있다라는 뜻 같고, 저도 마두상을 연기할 때 마두상에 대해서 다 알고 연기한 것도 아니고, 다만 저는 이제 이 영화가 작은 영화지만 또 누군가에게는 이렇게 가슴 깊이 오래 남아있을 수 있는 영화도 있잖아요. 이 영화는 이 영화에 대해서 어떻게 기억됐으면 좋겠냐면, 어쨌든 사랑에 관한 이야기. 저는 세 가지를 지금까지 세 가지 단어를 생각해왔어요. 사랑, 사귐, 그리고 눈. 그러니까 사귐은 이 얘기도 몇 번 했었는데, 이 연금술사 얘기가 아니 연금술사가 아니고 어린 왕자 얘기가 나오는데, 여우와 어린 왕자의 사귐처럼 그 누군가 사귐이 시작되고 나서야 그냥 똑같은 그냥 일반적인 존재가 아니라 하나,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존재가 되잖아요, 서로에게. 그런 이야기구나 하고, 또 눈은 뭐냐면 마두상이라는, 어쨌든 제가 연기한 게 마두상이라서 마두상 관점에서 영화를 많이 해석을 해봤는데, 마두상이라는 캐릭터가 연금술사가 되어가는 것 같다. 그게 사람 눈이 연금술사 같다라고 생각을 해왔어요. 이렇게 내가 사람이 슬픈 일이 있으면 하늘이 공허해 보이고, 대상들은 항상 똑같이 있는데 사람 마음에 따라서 하늘이 푸르게 보이기도 하고 슬프게 좀 무심하게 보이기도 하고, 그래서 그게 마르셀 디샹이 샘이라는 소변기를 샘으로 갖다 놓은 것도 대상은 소변기지만 그거를 바라보는 눈이 박힌 것처럼, 내가 결국 이렇게 우리가 살면서 마음의 눈이 어떤가, 항상 뭐 감독님도 제 주변 사람들도 대상이 이렇게 그대로 있지만 내가 어떤 마음으로 바라보는가에 따라서 내가 이 사람들을
어떤 가치, 어떤 얼마나 가치 있고 뭐 이런 그 관점들이 계속 바뀌는 것 같아서 이 이야기도 결국에는 사랑을 발견하는데도 어떤 완성된 그런 대상이 있는 게 아니라 그 사귀는 사귐이 있는 그 안에 내가 이 사람을 바라보는 눈이 점점점 바뀜으로써 사랑하는 게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예. 말이 너무 길었죠. 죄송합니다. 아 저는 우리 영화가 뭐랄까 영화를 만드시는 분들이나 아니면은 뭔가 계속 뭔가 한 가지를 계속 진행하는 분들에게 약간의 위로나 아니면 그런 레퍼런스가 됐으면 좋겠어요. 어떤 부분이냐면 저희가 이게 프리 프로덕션 시간도 굉장히 짧았고 촬영 기간도 굉장히 좀 급했는데 그러고 나서 모두가 잊혀졌다고 생각했는데 영화가 개봉을 하고 영화 관객을 만나게 됐어요. 근데 이런 것들이 인생에 정말 내가 어떤 한 가지를 가지고 계속 꾸준히 뭔가를 밀어나간다면 언젠가는 되게 이런 뭔가 되게 엉성하더라도 아니면은 되게 미숙하더라도 저런 영화도 개봉했는데 마치 그런 것처럼 약간 힘을 줄 수 있는 그런 영화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뭔가 지금 당장의 결과가 나오지 않는다고 좌절하지 마시고 또 계속 애정어린 시각으로 계속 자식이가 하고 싶은 것을 계속 쭉 밀고 나간다면은 언젠가는 그렇게 완성이 될 수 있는 그런 레퍼런스가 되지 않을까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네. 저희 시간은 얼마나 남았죠? 5분 정도. 네, 그럼 한 분 정도만 더 혹시 질문이나 소감 아니면 공약 같은 거를 말씀해 주실 분이 계신가요? 아, 이거는 영화랑은 거의 상관이 없는데 아벨 배우님의 SNS 보면 그 저기 사진에서 나오는 그 장면에서 그 고등학생들 찾고 있잖아요. 그 문제 찾았는지. 네, 저희가 이 장면을 찍을 때 자세히 안 보였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 최대한 안 보이는 테이크를 골랐기 때문에 그런데 공항 위에서 되게 뭔가 이렇게 막 붐마이크도 있고 카메라도 있고 이러니까 되게 유명한 배우들이 오는 줄 알고 막 하아! 이러면서 한 여고생 세 명이 계속 따라다녔어요. 그분들을 이제 제가 좀 찾고 싶어가지고 한 세 분 정도였죠? 네. 세 분. 네. 여고생 세 분이었는데 아마 지금은 당연히 성인이 됐을 거예요. 근데 그분들의 기억 속에 이게 있다면 근데 그게 영화로 나와서 자기인지 알 거예요. 자기가 보면. 근데 우리 영화를 아직 못 봤겠죠. 아니면 영화를 좋아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때 우리가 누군지 모르는데 계속 막 오빠 멋있어요 막 되게 그랬거든요. 누군지 근데 계속 근데 누구야 이러면서 그죠? 그때 아베벨님이 이제 인스타에 올렸잖아요. 네. 그리고 나서 이후에 저도 좀 도와드리고 싶어서 제가 그 컷을 다 뒤져봤어요. 근데 제가 그때 제 기억으로 그분들이 되게 거슬렸거든요. 계속 막 소리치고 계속 가라고 막 이러지 뒤에서 막 이러고 있으니까 영화 이제 제작하는 사람 입장에서 되게 불편하잖아요. 근데 막 뭐라고 할 수도 없고 보시는 거. 근데 이후에 이제 소스를 찾아봤는데 이분들이 계속 한 컷 한 컷마다 이제 시간이 좀 있잖아요. 매 컷 넘어갈 때마다 마치 우리 그거 있죠. 그 뭐야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이거 하듯이 한 컷 한 컷 넘어갈 때마다 이분들이 점점 나가와. 그래서 뒤에서 저쪽으로 돌아서 와야 되기 때문에 안 보이는 때도 있었고. 근데 마지막 컷을 봤더니 이분들이 우리 옆에 벤치에 앉아가지고 그냥 아예 그냥 구경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네, 제가 공연 보듯이 이렇게 보고 계신 그래서 제가 그 컷도 찾아가지고 캡처해서 제 인스타에 세 개 정도에서 이렇게 좀 더 가까워지는 거를 이렇게 얹었거든요. 그래서 빨간 가방 메시고 또 교복도 주변에 찾아봤더니 학교가 두 군데가 있는데 근데 좀 두 군데다 약간 그런 교복 스타일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거기에 태그도 그런 식으로 이제 두 학교 다 태그를 달아보고 했는데 아마 아직은 저희가 좀 더 인지도가 쌓여야지 그분들이 우리를 찾아줄 수
있지 않을까. 아직 못 찾았고요. 진짜 정말 정말 너무 찾고 싶어요. 그때 그렇게 했던 배우들이 지금 이렇게 극장에서 이야기를 이런 이야기를 만들었다고 소개해주고 싶고, 여고생이었던 당신들의 그 모습이 어떻게 이렇게 극장에 또 걸렸다 뭐 이런 좋은 추억이 되지 않을까. 네, 아마 생각. 그분들은 근데 땡땡이 치고 나왔다가 제 생각에 그날 뭐 들... 시험 기간이 아니었어요. 그렇게 그러니까 약간 이런 시간에 세 분이 네, 한 12시 한 공원을 거닐 수가 네. 없을 텐데 그래서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기 싫어하는 분일 수도 있어요. 그러기에 너무 시끄러웠던 것 같아요. 너무 어필하셨던 것 같아요. 거의 시간이 거의 다 된 것 같아서 저희 어쨌든 그러면 마무리 인사하고 오늘 이 시간은 이렇게 좀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준영 배우님부터 차례로. 네, 오늘 진짜 이렇게 많은 분들 와주셔서 감사하고 정말 저희 영화 소개드릴 수 있어서 또 감사드리고 어쨌든 저희 영화 보시면서 어떤 소소한 재미를 꼭 분명히 느끼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주변 사람들에게 이런 영화를 추천해주고 싶은 분들에게 한마디씩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대화도 너무 즐거웠고요. 가는 길 편히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도 전주에서부터 봐주셨던 관객분들이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사실 저희 영화가 개봉을 할 수 있었던 거는 정말 영화제 전주 영화제 프리미어 상영이었는데 그때 관객분들이 호응을 되게 많이 해주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배급사도 잡고 이제 개봉을 할 수 있게 되었는데 늘 역시나 그렇지만 관객분들께 너무 감사하고 또 이 자리 오늘 황금 같은 토요일에 시네큐브까지 와주셔서 너무 너무 감사드리고. 오늘 날씨가 좋은데 또 여기 종로에 맛있는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맛있는 음식도 먹고 좋은 주말이 되시고 또 혹시나 기분이 영화에 대한 감상이 좋으셨다면은 뭐 옆 사람이나 아니면 인터넷으로든지 뭐 어떻게든 홍보를 조금씩이라도 해주신다면은 저희가 많은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그리고 1만 공약은 계속 한 일주일 정도 한 받아보죠. 네, 일주일 정도 네. 아이디어를 많이 받아서 그 중에 제일 감독님이 하면 재밌을 것 같은 걸로 보는 걸로 네 했으면 좋겠습니다. 감독님의 첫 입봉작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또 재미있는 이벤트가 될 것 같습니다. 너무 감사하고 조심히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너무 호응이 좋으셔서 저희가 차례차례로 지금 4개, 5개 극장을 돌았는데 계속 너무 호응을 반겨주셔서 너무 참 또 영화와 좀 비슷한 팬분들이 너무 많으신 것 같아요. 너무 좋네요. 오늘 저한테 또 이 GV는 좀 특별했던 건 우리 셋이 그 아무도 안 끼고 정말 관객분들과 진솔한 대화를 할 수 있다라는 거 참 뭐 좀 스스럼 없이 그냥 있는 말 바로바로 하고 이런 자리가 쉽지 않은데 그게 너무 좋았고 또 개인적으로는 또 저희 가족들과 어머니도 함께 오셔서 볼 수 있었다라는 게 이런 날이 또 언제 오겠습니까? 제가 이 이후로 영화를 또 찍을 수 있을까요? 뭐 이게 처음이자 마지막일 수도 있는데 이런 기회가 너무 좋고 여기 계신 분들이 다들 하나같이 이렇게 면면이 많이 계시지 않으니까 다 면면이 이렇게 얼굴 보면서 대화한다라는 것도 너무 좋고 또 이 영화랑 또 많이 닮아있는 분들이 다 앉아 계신 것 같아서 너무 좋고요. 이게 참 어쨌든 저희가 영화 때문에 많이 복받는 시간인 것 같아요. 계속 그래서 내일도 저희 계속 어쨌든 오늘과 같이 GV 네다섯 군데 또 돌 건데요. 계속 그렇지만 이 영화가 전주영화제 류아벨 배우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전주영화제 이후로 팬분들이 개봉까지 만들어준 영화거든요. 여기서도 전주영화제 보셨다고 계신 분들도 계셨고 근데 앞으로도 사실 이 영화의 어떤 생명은 계속 우리가 뭐 1년에 한 번씩 뭐 어떤 GV를 가질 수도 있고 뭐 그렇지만 이거는 결국에는 그러니까 봐주시는 분들한테 어떤 의미가 있고 결정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당분간 코앞에서는 이제 1만 공약에 대한 문제가 걸려있기도 하지만 앞으로 장기적으로는 우리가 또 이렇게 영화를 찍고 우리가 이렇게 출연을 했고 앞으로 또 어떻게 성장하는지 옆에서 계속 관심 갖고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자리를 빛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여기 다섯 장에 이거는 이제 앞쪽에서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 인사 해주세요. 네, 인사 올리겠습니다. 하나, 둘, 셋. 감사합니다.